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은 제가 원래 오늘 계획이 없었는데 영화 굿바이 싱글을 보기 위해서 지금 20시 30분을 넘었는데요. 아직 광고 시간대라서 그냥 저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지금 바로 커피를 하나 사들고 아이스 바닐라 라떼 당류 섭취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WHO 권고량을 넘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바닐라 라떼 좀 마시고 시럽을 넣고 갈 거예요. 저는 워낙에 칼로리가 대사촉진이 빨라가지고 네, 저는 약간 좀 예외 케이스로 적용이 되고요. 그럼 저는 일단은 오늘은 일단 영화를 보고 나서 얼굴을 비춰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팁을 알려드리자면 그 롯데시네마에서 파는 커피보다 차라리 요 옆에 엔젤리너스 같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네, 여러분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영화 굿바이 싱글을 보고 나온 지식팬이라고요. 제가 아까 너무 헐레벅떡 들어가느라 그냥 영화 티켓하고 커피 담은 텀블러만 딱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제 요즘 발톱에 다쳐가지고 걷는 게 좀 많이 불편해요. 걷는 게 많이 불편해서 좀 급하게 잠깐 입장 컷을 좀 찍었음을 이해 부탁드리고요. 되게 뭔가 느낀 게 많았어요. 일단은 그 주연 김혜수 씨가 거기서 이제 그 사랑을 하고 싶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낳고 싶지만 그 낳을 수 없는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 의학적으로 그 힘들어지는 그런 역할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그러니까 건강한 여성들에게 오는 그런 수식을 끊겼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김혜수 씨가 공개적으로 사귀던 그 이제 남친이 배신을 때리더라. 그래서 이렇게 배신을 때려가지고 복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약간 이제 어떤 미혼모를 만나게 되거든요. 우연히 미혼모를 만나게 되는데 그 미혼모가 이제 거기서 중학생이 나와요. 그 제가 찾아보니까 그 실제 배우 이제 김현수 양 제가 그 과외 맡았던 제자들 중에 제 첫 번째 제자가 2000년생이었거든요. 그 2000년생이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00년생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면 이제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런 이제 아기를 막 외롭게 그런 키우는 역할에 되게 훌륭하게 해냈고요. 보면서 이제 그 김현수 양 장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만약에 실제로는 없지만 제 여동생이 만약에 그런 역할이었으면 어땠을까? 진짜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약간 그런 되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걸 보면서 약간 처음에는 되게 그 김혜수 씨의 약간 그런 서러움? 그런 거 약간 좀 먼저 생각이 좀 갔어요. 왜냐면 나도 이제 많이 외롭거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상 그런 김혜수 양처럼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지금은 없지만 아기가 생긴다면 만약에 나는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무섭죠. 물론 이제 저는 교리적인 내용 때문에 저는 길러야 되겠지만 만약에 진짜 마땅히 대책이 없으면 어떡하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 장면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김혜수 씨가 결국은 책임을 지거든요. 결국은 김혜수 씨가 책임을 지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역할로 엔딩을 끝내게 되죠. 그리고 되게 조연 중에 이렇게 이쁜 분이 있었네 했더니 서현지 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현진 씨를 사실 그렇게 잘 보지 못했는데 서현진 씨를 그 브라운관 그 영화 스크린으로 보게 되면서 저런 분이었구나. 제가 서현진 씨 나온 드라마를 잘 못 봐가지고 서현진 씨 팬들이 혹시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일단은 저한테 만약에 그 김현수 형 같았던 친동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런 친동생들 있었으면 하는 선이 있겠지만 제 나이가 이미 친동생을 새로 보기엔 너무 늦었고 나중에 진짜 좋아하게 될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되게 그런 이쁜 딸 하나 나와가지고 잘 키워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 되게 이게 뭔가 그런 김혜수 씨가 처음엔 대리모 역할로 그 뭐 키우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할머니가 됐지만 근데 이제 그런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한 그런 소중함? 제가 약간 그런 거에 감정이 되게 약해요. 그런 막 아기 생기고 막 주변에서 막 아기 생기고 막 그런 다음에 되게 막 반갑고 이상하게 막 아기들 좋아한다? 아기들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성격이죠.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제가 뭐 인문학자라서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인문학 크리에이터가 이런 거 정도는 되게 막 감명 깊게 봐야 되지 않겠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서 보통 광고할 때 팝콘 열심히 먹고 정작 영화 보고 나면 팝콘 남잖아요. 그럼 물론 여기서 뭐 분리수거 직원분들이 해드리지만 근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그 친환경 종이봉투 주니까 남은 팝콘 여기다 담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시는 길에 또 드시면 되지. 저도 이제 아까 커피 한잔 사들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텀블러에 그렇게 커피를 놔두고 있어요. 집에 가면서 자야지.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잠실 롯데월드몰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사실 영화 스크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일로 보러 오거든요. 네, 집에선 좀 멀지만 자주 보러 오는데 그런 관계로 이제 저는 열심히 집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차 시간을 되게 아직은 좀 여유가 있지만 그렇게 여기를 딱히 여유있게 둘러볼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오는 시간이 그래요. 뭐 그리고 이제 요 도리를 찾아서 개봉했다는데 저는 애니메이션 잘 안 봐가지고 애니메이션은 잘 안 봐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캠방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끝난 줄 아셨죠? 제가 원래 보통 영화 보면 꼭 근처에 오락실 있잖아요. 근데 요 잠실 롯데월드몰에도 드디어 요 큐브존 오락코너가 생겼어요. 콜스 메가박스 옆에도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지금 발톱을 좀 다친 상태라서 여러분들한테 펌프 실력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뭐 펌프 실력 보여드릴 게 있으면 뭐 제가 다음번에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 이번에 진짜 안녕.